오직 꿀닷컴에서만 볼수 있는 아시안컵 취재 뒷이야기. 안녕하세요.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와 있는 꿀닷컴의 서우정 기자입니다. 지금 이곳은 중국전을 치른 알 라얀 스타디움 인근에 있는 꿀닷컴의 아지트 숙소입니다.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국을 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실 거고, 또조 1위로 16강에 오른 것에 대해서 또 만족하고 계실 텐데, 많은 분들이 이 중국전에 대한 뒷이야기를 궁금해할 것 같아요.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지만은 거기서 다 담기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저희 꿀닷컴이 매 경기 후 리포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승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계신 게 하나 있을 거예요. 중국전을 3일 앞두고 이제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 선수가 사실 선발 라인업에 들어간 것도 파격이었는데 후반 42분까지, 그러니까 87분을 뛰고 교체돼서 나갔습니다. 너무 많은 시간을 뛰게 한 것이 아니냐, 선발 출전도 좀 과했던 거 아니냐, 이런 의견이 지금 중국전 승리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여기에 대한 취재 뒷이야기부터 먼저 리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출전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의사가 확인이 되었느냐? 예, 이 부분 첫 번째,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는 경기 하루 전날 중국전 출전에 대해서 합의를 마쳤습니다. 네, 이 하루 전날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 면담을 했고요. 이 과정에서 이제 대표팀의 피지컬 담당 코치들 그리고 의무팀이 모두 함께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. 언론에게 공개된 15분 이후에 남은 훈련 때는 손흥민 선수가 팀 훈련을 함께 소화를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런닝을 하면서 마치 중국전에 어떤 출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은 결과적으로 연막 작전이 된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면담을 했지만 그래도 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아껴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지적도 경기 전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한게 있어요. 이거는 지금 현재 대표팀 단장으로 와 있는 최영일 부회장이 기자들에게 얘기를 해준 부분인데요. 어떤 신체 사이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. 손흥민 선수가 계속 시즌 중에 주기적으로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경기를 뛰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. 손흥민 선수가 중국전을 치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화했던 경기가 13일에 열렸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였습니다. 이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하고 그 이후에 아랍에미리트로 넘어왔죠. 만일 중국전을 안 뛰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렇게 되면은 손흥민 선수는 조 2위로 16강에 갔을 경우에는 20일, 그리고 조 1위로 16강에 갈 경우에는 22일에 이제 경기를 뛰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은 20일에 16강전을 하면은 7일에 공백이 발생하고 22일에 할 경우에는 거의 열흘에 가까운 공백이 발생합니다.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최근 두달 가까이 어떤 사이클로서 경기를 준비해 왔냐인데요. 거의 10경기 가까이 뛰었습니다. 이 얘기는 일주일에 두 경기를 준비하는 신체 사이클로서 맞춰오면서 경기를 했다는 거죠. 이런 페이스를 유지하지 않으면 손흥민 선수 스스로가 지금까지 잘 준비해왔던 경기력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고 해요. 그런 결과 손흥민 선수를 중국전에 출전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됐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87분을 뛴건좀 너무한 거 아니냐, 이런 의견이 또 있죠. 여기에 대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페이스 유지를 굉장히 잘했어요. 이날 경기를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은 정말 신기하게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스프린트, 그러니까 20m, 30m의 긴 거리를 질주하는 플레이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. 제가 어림짐작해서 세었는데 한세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그것도 어느 정도 몸이 풀리고 난뒤 후반에 나왔었는데, 또 부상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플레이도 최대한 피하면서 굉장히 심플하게 경기를 했습니다. 이 얘기는 손흥민 선수가 중국전에서 이겨야 한다는 목표를 위해서 경기를 하면서도 또 부상이나 그런 어떤 컨디션 조절을 할수 있는, 부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페이스 조절까지 했다는 거죠. 정말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 대단한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수들과의 압도적인 차이를 또 보여줬고요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건, 벤투호는 조 1위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.
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왜 굳이 조 1위를 고수를 해야 하느냐가 가장 궁금하거든요. 왜냐면 조 2위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1위를 꼭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? 팀 상황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 벤투호가 아시안컵 시작하고 나서 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 필리핀전에서는 경기 이른 시간에 기성용 선수가 햄스트링 쪽을 다쳐서 나갔고 필리핀전이 끝나고 나서 이재성 선수가 또 발가락 처음에는 발가락으로 이제 진단이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발과 발가락 부위를 연결하는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이 선수들의 회복이 굉장히 또 중요한 대표팀의 당면 과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보면 대표팀이 정상 스쿼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해지는 거죠.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조 1위로 가면은 16강전까지 6일의 시간을 벌 수가 있고요. 조 2위로 가면은 4일밖에 시간을 벌지 못합니다. 이 이틀의 시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. 오늘 믹스존에서 기성용 선수를 만났는데 기성용 선수가 그 이틀을 번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토너먼트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요. 조 2위로 가게 되면 일정이 16강전을 알아인에서 치르게 되고요. 8강전을 아부다비로 돌아오게 되고 4강전을 다시 또 알아인에 가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. 이게 이동이 두 번 발생하죠. 반면에 조 1위로 가면은 16강전을 두바이에서 하고 난 뒤 그 이후 일정은 모두 아부다비에 소화하게 되는데요. 선수들이 알아인에 가는 걸 굉장히 좀 꺼려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믹스존에서 확인해온 기성용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. 아라인 이동이 좀 많이 불편했었어요. 거기요? 여기 기자분들 좀 최악이었어. 왜? 그렇게 막 안 좋지는 않았는데 워낙 이제 뭐 아부다비나 두바이가 워낙 좋으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있긴 하고 호텔도 좀 제일 떨어졌고 그래도 좋은 데 있으면 좋으니까. 아라인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호텔도 그러고 이동하는 것도 그러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는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깨끗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선수들이 많이 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. 그게 일이를 꼭 해야 된다는 강한 동기부여로도 작용이 됐나요? 뭐 그것도 작은 부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. 저도 2016년에 AFC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때문에 전북과 아라인의 경기를 취재하러 아라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선수들의 얘기처럼 분명히 아부다비나 두바이에 비교하면 작은 도시고 자연스럽게 뭐 숙박시설이나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 등이 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선수들이 아라인을 두 번이나 가는 것은 좀 많은 피로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또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일에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. 이상 오직 골닷컴에서만 볼 수 있는 아시안컵 취재 뒷이야기 첫 해였고요. 저희가 이제 중국전을 시작으로 대표팀이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골닷컴도 그 여정을 끝까지 따라할 거고요. 여정의 끝에는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이 취재 뒷이야기는 다음 16강전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